전생애를 통한 나의 기업 활동에서 배우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존립 기반은 국가이며 따라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40년간 사업 보국을 주창해 왔다. 나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이 경영하는 기업의 사명도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 경영의 성과를 세금, 헌금, 배당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봉사이다. 1982년 4월 2일 보스턴대 박사학위 기념강연에서 이병철 선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고함 이병철 선생은 1910년 경남 의령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사업보국의 큰 뜻을 세우고 1938년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 삼성상회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삼성의 모태이다. 선생은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의 철학을 가진 선구자로 모든 경제인의 귀감이다. 산업 전분에 걸쳐 탁월한 업적과 부국의 길을 닦은 선생의 뜻을 높이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삼성의 발상지인 대구에 시민의 뜻을 모아 선생의 동상을 모신다. 2010년 2월 12일 호암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